오늘 어떤 섹터를 진입할지 섹터부터 한번 공개를 해볼까요? 우선 신재생에너지. 신재생에너지 쪽 다시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네. 지금 뭐 아시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이 신재생에너지, 그러니까 리워드 쪽에서의 어떤 에너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전 각국이 거의 숙제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. 뭐 아시겠지만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그 전에 뭐 러시아 쪽에 의존했었던 이 원유나 그리고 다른 이 뭐 천연가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그 각 국가가 고생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뭐 그러기 때문에 뭐 이런 상황에서 뭐 석탄이나 여러 가지 화석 연료에 의존하기에는 한계가 있겠고 그리고 탈탄소 정책이 있기 때문에 각국 같은 경우에도 이 어떤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더욱더 계획과 투자 집행을 지금 많이 하는 구간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.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현재 신재생 에너지 업체들 같은 경우에 지금 이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발 빠르게 캐파도 좀 늘리고 있는 상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특히 이제 최근 같은 경우에 이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도 이 태양광, 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좀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지금 이제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도 2025년까지는 지금 현재의 이 태양광 생산을 2배까지는 늘리겠다. 그리고 2030년까지는 3배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을 잡고 있으면서 이 태양광 모듈이나 그리고 이 폴리실리콘 업체들의 주가가 지금 많이 가고 있는 상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. 뭐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그 신재생에너지 ETF 같은 경우에는 뭐 주간 그리고 뭐 몇 한 달간의 수익을 봤을 때도 일반 지수보다도 크게 높이가 올라가는 과정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신재생에너지 관련 주에 대한 어떤 관심을 좀 계속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지금 서방국의 러시아 제재가 몇 달 전부터 되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은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고 있어요. 그럼 각국의 어떤 원유나 어떤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공급 차질은 계속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는 하반기까지 갈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다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. 네. 오늘 시초가에 지금 공략할 섹터는 신재생 에너지입니다. 사실 신재생 에너지가 정말 뭐 그 방향성은 맞는데 그렇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이 수익을 내기 위한 매매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. 저희 그래서 어떤 종목 어떻게 좀 진입해 볼지 조언 좀 부탁드릴게요. 우선 태양광 에너지 안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이 폴리실리콘 관련 기업들한테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폴리실리콘은 이 수요와 그리고 피가 동시에 상승하는 구조로 좀 가고 있거든요.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폴리실리콘 쪽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보다도 이 중국 쪽에서의 기업들이 가장 큰 어떤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업들의 어떤 그 생산량이나 그리고 수요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가격이 정해진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특히 이제 뭐 중국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동률이나 여러 가지 뭐 생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늘리고 있는 추세로 가고 있거든요. 하지만 아시겠지만은 그 전에 뭐 중국 쪽에서의 셧다운에 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뭐 지금 그 이 가격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이 공급량은 좀 제한적으로 가지만은 이 생산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준비를 많이 하고 있다. 한마디로 이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요.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안에서도 이 폴리실리콘 가격과 가장 큰 밀접하게 관계 있는 바로 이제 OCI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OCI 같은 경우에도 3분기 때는 이 폴리실리콘 생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5천 톤을 지금 추가한다는 계획이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발빠르게 지금 맞추면서 마진 부분도 계속 좋아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공급망 재편에 따른 이 OCI도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.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분명 이런 부분이 수익으로 당연히 연결될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연간으로 봤을 때도 영업이익은 거의 9천억 가까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OCI에 대한 관심을 좀 꾸준히 가져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.
네, 그럼 저희 가격 전략도 한번 세워볼까요? 목표가 얼마까지 보고 계세요? 우선 지난주 후반에 주가 많이 오른 이후에 오히려 좀 조정을 안 받고 있어요. 한마디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더 있다라고 지금 판단이 되고 있고요. 지금 128,500원에 좀 끝났는데 저는 단기적으로 한 10% 정도만 14만 원으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하지만 14만 원이 됐다고 해서 이 차익실현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뭐 추가적인 매수를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 추가적인 매수를 다시 한번 또 하는 관점도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. 네, 오늘 시초가에 공략할 종목 OCI였습니다. 자, 신재생 에너지 가운데서도 태양광 그중에서도 폴리실리콘 쪽이 가장 좀 유력하다라고 지금 보고 계시는 거고요. 한 차례 좀 급등세가 나오긴 했지만 추가적인 상승세 계속 이어질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저희는 목표가 14만 원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다월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과 함께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